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정화쌤입니다. 논술 쓴 거 피드백을 해드렸는데요. 보면 이게 목차부터 보는 이유는 목차로 틀을 짤 수 있어야 글을 써도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틀이 짜이지 않으면 어차피 경쟁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시면 예술의 성취에 대한 정의나 요건에 대해서 여기에 글이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하나는 자연철학과 자연철학 뉴턴과 예술. 그러면 이거는 자연과학이고 이거는 인문학 예술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단계적 교육적이고 명백하고 명확하고 후천적으로 하고 집단적 이익이 부족한데, 이 반대로 하면 이건 개인적이고 이건 선천적인 재능이 더, 둘 다 있죠. 근데 반면에 이게 이제 초점이라는 것이겠죠. 추상적이고 단기적이나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도 자연철학에서 개인적인 선천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 여건으로 보면 동기가 무엇이냐, 공부도 똑같네요. 공부로 치면 이거는 재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선천적인 재능 DNA, 이거는 뭐 후천적인 노력, 과학의 시대, 노력으로 치면 후천적으로, 이건 선천적이니까 반대로 후천적으로 보면 공부도, 그죠? 두 개가 다 필요한 거고, 공부하는 동기, 공부하는 노력, 자발적 자발성과 성취감이 있어야 되네요. 그럼 공부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가와 나보면 아버지의 무서움, 아버지의 사랑, 그다음에 이렇게 윤여식 쾌락, 아버지 윈족 이렇게 있고, 가난은 모차르트를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했어요. 심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는데 직접 현찰은 낫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선천적으로 특출한 응감이 있고 기억력, 비상한 이해력이 있고 개인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 후천이 절묘하게 어울려져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겠죠. 그쵸? 근데 라를 보면 노력, 전문성, 취미, 직업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연습량이 많고, 음악 교육을 안 해서 연습량은 두 배, 체계적으로 안 했어, 연습량이 할 수 없어, 체계적으로 수업했어, 규칙적으로 연습했어, 이렇게 됐는데, 음악 교육, 전문적 취미로, 전문적이나 혹은 취미, 연습 시간이 차이 나고 연습량이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술적 성취, 재능은 3, 교육은 2, 노력은 4, 성취감은 1. 이게 어디서 숫자 나오는지 거의 많이 비슷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선천 후천이라는 것이고, 그죠? 이거는 그 선천 후천에서 이 교육 외 플러스로,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거고, 사회적인 것이면 이건 개인적인 거지. 취미로 하는 연주로 만족감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예술적 성취 선포적인 것이고,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선천적이고, 이거는 후천적이고, 이거는 그러면 선천적, 후천적인 사회적인 틀, 제도, 교육 방법, 이런 거라면 이거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성취감에 따라서 두 개 나타나서, 이게 이제 100%라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 거네요. 100%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허롱이가 눈으로 예를 들었을 때 여기는 단계적으로는 했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럼 체계적이진 않다. 체계적이진 않다. 저 후천적인 거 있으면 선천적인 면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좀 개인적인 게 있으면 요 허노인이 보여주는 줄타기에라는 것에 대한 뭐 전습적인 관통적인 것들도 있겠죠. 체계적으로 안 하지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테고, 이게 체계성이 뭔가를 근거로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가다 이렇게 되고, 나 노력관 성취감과 동기 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게겠네요. 그러면 이제 써 있는 결론은 요만큼이고, 심화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그 표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럼 가나다라는 다 썼는데 문제를 분석해갖고 문제로 이걸 어떻게 엮을지는 안 써놨네요. 어떻게 엮는다고요? 문제에다가 이렇게 이걸 이제 분석한 거고, 이거를 답을 구도를 어떻게 할 거냐고, 가하고 나를 이렇게 써서 이거를 공통점 차이점으로 나눠서 이걸 비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건 어딨냐고. 그거요? 그 위에 한 건데. 이게 위에 한 거라고? 네. 그럼 설명을 해봐. 제일 첫 단락은 뭐라고?
나가 처음에 예술적 성취 요건을 자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쓰고 가나다의 논지를 설명을 하는데 비교 분석하는 거지. 예. 가나다의 논지를 한꺼번에 가다 가나다 어디 있어? 가는 이거고 다 나는 나 여기 모차르트 위에 아니 나가 왼쪽이 가나다의 논지를 했을 때 요거는 자연과학대 예술로 봤어. 요거는 헌어인과 운으로 봤어. 이거는 모차르트와 대비를 때는 건 뭐였어? 그냥 모차르트로 본 거라고? 네. 그랬을 때 모차르트의 사는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그 나의 요건을 네 가지로 들면은 그 이 요건 중에서 주안점이 뭐라고 얘는? 이 1번이랑 2번이요. 아니 가나다의 논지를 비교를 하려면 가나다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야 되지 않아?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요건을 쓰고 1, 2, 3, 4 그걸 이렇게 한 거. 그거를 어디 이렇게 여기요 1, 2, 3, 4 요건이 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요. 그러면 요게 1, 2, 3, 4라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요게 나왔다고? 특징이? 네. 여기서는? 이 요건만 썼잖아. 요건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모차르트가 더 예술적 성취에 가깝다. 그러니 이건 예술적 성취에 가깝고 얘는 뭐에 가깝다고? 그러니 그거는 부족하다. 말하기 정의하기요.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하기 애매한 걸 정의하라고 논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예술성이고 얘는 뭐라고? 뉴턴은? 교육성이고? 후천적 교육이고? 네. 그럼 얘는? 교육을 못 받았어. 그 체계적으로 못 받았어요. 받긴 했지만.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이 없고 예술성도 부족했다고? 네. 예술성은 체계적인 교육 못 받고 예술성은 있는 편인데 그지? 얘는? 체계적인 교육도 조금 받고 예술성은 있었다고? 얘는? 뭐 어떤가요? 얘는? 2번에서 아니면 아니 그 이렇게 해놓고 쓸 수 있냐고 네가 가나다를 비교해서 이렇게 표로 안 만들면 이게 몇 프로? 예술성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이거 몇 프로? 근거 구조는 뭐?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야? 아니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거 자체는 분석을 했는데 세 개 비교는 안 한 거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너는 써놔서 비교를 했다고 그러는데 글 쓰면서 또 비교해야 되잖아. 네. 그 저는 근거라고 쓰니 과로 아닌데요. 저는 과로 안 요거? 네. 2, 3, 4번 아까 그 자 이게 단계적으로 했네. 네. 근데 왜 체계성이 없다고? 근데 그 제대로 밑에 모차르트는 되게 체계적으로 처음에 뭐하고 이렇게 여기 써져 있는데 2, 3, 4번 근거를 그래 내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가로치고 쓴 거를 이렇게 펴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눈에 딱 보이니까 쓰기가 좋은데 어떻게 쓰려고? 이거 보고 이거 골라갖고 쓰려고? 글 쓸 때? 혀로 뻔하게 만들면 딱 끝나는 문제네. 그치 이거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뭐야? 제시문 나를 바탕으로 이건 뭐야? 가나다를 비교평가? 아 그러면 네 나에 있는 여기에 나와있는 예술의 성취고 성취가 어떤 게 더 높은가 어떨 때 높은가 그치? 이 다는 뭐야 근거가? 나가 나는 뭐야? 그 노력이 추하게 아 성취 노력이랑 전문성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노력하고 뭐? 전문성 성취감은 아니고? 네 노력이 얼마큼 됐을 때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의 기준? 전문성으로 통해 노력이 그 전문성의 정의가 뭔데? 이 전문적과 친의의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대학 나와있으면 전문가야? 그 표만 보면 아 그럼 이렇게 그렇다면 이 표에다가 여기다 더 추가로 해야 되겠네? 추가로?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는 대학 나왔으니까 전문성이네? 얘는 대학 안 나왔으니까 전문성 아니네? 얘는 대학 안 나왔는데 왜 전문가가 됐어? 네? 모차르트가 대학 나왔어? 대학을 나온 건 이제 그 대학 같이 그 체계적으로 전 교육을 받았다. 아, 그러니까 얘는 대학은 안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면 체계적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 네 주장은? 네, 네. 여기 어디 그게 써 있어? 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또 다시 만들어? 네, 그럴. 아니, 그러니까 글쓰기를 해가지고 너는 지금 요약을 했잖아. 요약을. 그치? 요약한 걸 재구성해서 흐름을 만드는 게 뭐야?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내용을 다 요약해서 첫 두 갈씩 문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추가로 심화해서 설명하고 여기 있는 단어들을 이용해서. 에? 그러니까 요약만 했지 흐름도 안 만들어 놨잖아 글을. 아니 이걸 보고 정리해서 내용 정리를 한 것이지 글을 어떻게 쓰겠다고 흐름을 만든 건 아니라고 내 의견을. 네가 이걸 보고 나한테 설명을 하잖아. 근데 설명이 필요 없어. 글로 써놓으라고. 글 보고 평가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 단계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하면 기왕이면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게 이게 개요를 짜고 정리할 때 훨씬 편한데도 그렇게 안 된 거야. 그러면 요 요건을 뽑은 건 요거잖아. 그지? 요거 밑에다 그대로 써놓은 것 뿐이야. 그지? 그러면 연습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 동호회, 그지? 교사, 전문 연주자, 그지? 수상 연주자, 전문 연주자 똑같다는 거지, 그지? 응? 조금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썼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는 썼어? 그러면 이렇게 이 갭들이 전부 다 올라간다는 것도 썼어?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전문이라고 쳤을 때 최소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썼어? 기준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 연습되면 전문 연주가 수준이 돼? 예? 전문 연주자 수준이 돼? 이 정도 시간이 되면?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 증가요라고 요구하고 뭐 비교해서 써놨는데 자 이렇게 연령에 따라 이렇게 증가해 연습량이 증가하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써있냐 봅시다 그럼 여기에 단계적 연습 좋네 그러면 기준을 뽑은 것들이 단계적 연습하고 뭐 있어 단계적 연습과 체계성 단계적으로 연습하는 건 이거 체계적인 거 아니야? 단계적 연습과 체계적의 차이는 뭐냐고? 또 전문적으로. 아니, 그럼 이 헌호인이 줄타기 전문가 아니야? 네. 그럼 전문성이라는 건 뭐냐, 그럼? 객관적으로 그. 아, 그래, 객관적으로 헌호인은 줄타기 전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아니요. 어. 그러면 전문가네. 그럼 어쩌라고? 기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기준 만들면 다 풀린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뽑았어. 뉴턴과 예술. 뉴턴과 예술에 대해서 쓴 거야. 나에서는? 그래서 이건 잘 뽑았어. 그렇지? 그러면 이건 뉴턴의 과학이고 이건 예술가고 그지? 그러면 예술가가 교육을 안 받았다고 예술가 아니야? 그럼 이런 초점이 있고 이런 초점이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 가나는 그럼 뉴턴과 예술이고 이거는 모차르트고 그래서 다까지 했어 가나다 그지? 라는 이 표로 되어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정리는 다 했네 여기에다가 그지? 밑에다가 요약은 정리는 했다고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 요약 정리가 위에 다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위에 있는 요약 정리를 재구성해서 정리해야지 이 문제에 맞게. 뭐하러 똑같이 써? 아니요? 자, 예술적 성취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너는. 그러면 정의 단계적이어야 돼? 아니 뭐 단계적이지 않아도 되고 교육적이지 않아도 돼? 예술적 성취는? 네 예술적 성취의 정의가 뭐예요? 선천적이어야 돼. 아, 선천적이 또 그걸 바탕으로 노력을 받아서 노력을 통해 성취감을 받아. 그 내용이 어딨어 여기에? 그렇게 흐름을 잡았다는 내용이 맨 밑에. 아, 뭐라고? 재능이 있고 교육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취감이 있다. 그러면 자, 재능이 포커스가 맞춘 건 모차르트니까 나? 다? 교육을 통해서니까 다 여기에 뉴턴이니까 가? 나? 이건 다고 이건 나고. 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건 헌호이니까 가? 그 그래프 라이오라. 아? 그래프 아 라? 그럼 성취감은? 성취감을 못 느껴서 안 했어 우니? 왜 안 했어? 못하게 해서. 아? 헌호인이 줄타기 못하게 했어? 예. 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왜 때가 아니라고? 노력이 부족. 노력이 부족하다고? 그 가? 그게 아 당과 나에 있는데. 네네. 그러면 다, 나, 라, 가를 흐름을 해야 되는데, 자,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면, 1번에서 정확하게, 이제 문제 구조를 봐봐. 예술적 성취를 정확하게 내 저시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건들이 뭐뭐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가나 다에서 이 예술적 성취의 조건들. 아까 이거 네 개만 해도 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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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근데 이거 과학을 자연철학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근데 예술이라고 단계적 교육이 필요 없어? 네? 누가 그래? 그렇게 나와? 단계적 교육이 필요 없다고? 교육이 필요 없다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육할 수가 어렵다 하더라. 그래, 어렵다. 아, 하니까 해야 된다. 이것도 교육도 어렵다. 해야 되니까. 추상적은? 네, 추상... 그러니까...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렵다. 선천성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개인적은 하더라도 이 상호관계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예술이 뭔가를 말을 못하지. 아니면 가나다 이 표를 봤어. 가, 나, 다를 보니까 여기서는 뭐를 뽑을 수 있고 뭐를 뽑을 수 있고 뭐를 뽑을 수 있다. 따라서 근데 요거 요거의 관계 예술은 종합 정리하면 이거 이거 이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이렇다고 볼 수 있다 하고 나올 수 있네. 자, 예술적 성취의 기준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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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분석할 때 이거는 이게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하니까 얘의 가글의 특성은 뭐다? 나글의 특성은 예술의 특성 중에 뭐다? 다글의 특성은 뭐다? 때문에 이 세 개, 이 가가 성공했다, 나가 성공했다, 다가 성공했다 하려면 어떤 점, 어떤 점, 어떤 점, 어떤 점에 예술에서 영향을 줄 줄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술적 성취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되고 분석된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근데 다를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그지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오랜 시간에 필요하다. 그것도 많은 시간. 그지 그 시간으로 노력으로 분석하니까 가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다는 어떻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 한 줄이 더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 그런데 봐봐, 이런 시간으로 되어 있을 때 뉴턴 자연철학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면 충분하지, 이것도 충분하고 이것도 충분하지. 그런데 이게 예술적으로 이 모차르트니까 그렇지 재능이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막 다 이거 하나하나 이 요소 잡은 것들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천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거는
시간이니까 후천적 노력을 초점으로 봐야지. 그러면 선천과 후천이 합쳐진 거를 전부 다 교육이나 예술성으로 봤을 때 이게 포커스가 이거를 다 여기다 후천까지 다 써버리면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쓸게 없잖아. 그러니까 요소들을 예술은 이런 특성이 강하다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연철학 뉴턴의 경향처럼 이게 더 필요하다 힘들더라도 그랬을 때 간하다가 효과가 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 여기 두 가지 요소 선천과 후천 교육도 똑같아 인성 선천론 본성론 성선설 성하설 백지설 양문론 키워서 어떻게 노력시키고 어떻게 교육시키는가 이게 교육도 두 개로 나눠지거든 그거를 예술을 선천론과 후천론으로 살펴본 거네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 네 개를 찾는데 이 네 개를 쓰는 건 맞는데 이 네 개를 어떤 식으로 조합해 갖고 이 글을 만들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네. 그리고 증언에서 근거를 못 찾음? 그게 아니라 간단하게 여기에 네가 노력이라고 찾았어. 그럼 노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연습량. 그래 연습량 그거잖아 연습량. 예를 들어서 네가 여기서 정리할 때 훈련 노력 동기 이거야 이거 요게 글씨가 요게 나왔잖아 그럼 따옴표 치면 돼 생존 투쟁 신분 상승을 동기로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쓰지 않고 이걸 이 단어를 보아 이런 걸 동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단어는 동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동기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관심 이걸 딱 하고 이것이 그러면 안정감을 줬다 하고 쓰면 된다는 거지 그럼 따옴표야 이게 본문에 있잖아 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근거로 네가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동기가 커졌지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동기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아니? 이것도 잘 나눴는데 사용도 못했네 동양과 서양의 예술에 대한 이건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분석적 사고로 접근을 하고 똑같은 예술이지만 이건 통합적 사고로 접근하고 융합적 사고로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로 기회로 하고 천시할 수도 있고 이건 뭐라고 영감으로 그러니까 뭐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포함한 영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지? 접근하는 방법 이것도 좋아 나쁘지 않아 네가 화나도 사용을 못할 뿐이지 글자도 안 보이냐 왜 안 보이지? 그 상황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 이거를 요약하는 건 돼 글을 쓰면서 그 요약한 걸 정리한 것도 돼 정제한 거에 결국은 기준을 내가 뭐를 매기라고 했어? 서열화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서 너는 가나 다 썼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가나 다 쓰는 건 남들도 다 써. 합격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나다를 퍼펙트하고 표를 만든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최소한 붙여야지. 안 그래? 아니면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비교 이렇게 써줘야지 그래야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정리만 해놓고 이런 게 예술이다 이렇게 되면 안 붙는다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다 쓴 다음에 이런 게 결국 뭘 의미하는지 요걸 안 쓴다고 애들이 이걸 써야 네 논리적인 생각의 서술이요 이건 다 정리해놨어 이걸 안 해놓으면 근거가 약한다는 거고 이렇게 비교를 안 하면 네가 쓰진 않은 거고 이걸 안 해놓으면 결과가 없다는 거야 이해돼? 논술을 해가지고 대박 친 애들 막 뭐 5등급 6등급인데 인서울 쓰고 서상한 가고 하는 애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이거 써 분석해서 그걸 꼬리름을 거 생각을 써 그래서 그 꼬리름 거 그거를 또 써 이렇게 최소한 생각이 세 단계는 나가 똑같은 줄인데 근데 떨어지는 애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전부 다 이거 요약 정리하고 내용 다 썼어요 그래 어?
자기 생각을 써야지, 자기 생각. 그걸 보고. 그랬더니 애들이 특이한 생각. 아니요.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했냐고, 쫙, 자기 중심으로. 모차르트는 당연히 천재라고 그래. 그럼 선천성이 제일 강해. 근데 이른 시기에 이렇게 영재교육을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연습을 저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모차르트가 이렇게 1000시간 연습해서 잘했어? 만 시간? 짧은 시간에 일정 시간 연습을 했어. 그러면 만 시간 연습하면 다 잘해? 그게 수상하고 전문 연구가? 그러면 이게 많이 차이나? 교사하고 수상자, 전문 연구하고? 또 아니네. 그렇게 분석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 애들은. 이제 모차르트는 천재고 일찍 연습했어. 일찍 연습하고 했어. 그래서 선천적 재능이 강한 대명사일 거고. 그지? 야, 똑같이 뉴턴이 그 시대 천재 아니냐? 단계적 교육했다고, 뉴턴처럼 전부 다, 망인력 법칙 떼오르고, 미적분학, 뉴턴, 창시하고 그러냐?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처음에 있는 헌어인도 그렇고, 얘도 타고났지, 헌어인 아들이니까, 그지? 재능은 타고났잖아. 재능 타고난 아이들. 예술이던 뭐라고, 예술이던, 심지어는 학문까지. 선천적인 것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썼어야지, 이 1번은. 그런데, 이런 기술에 대한 선천성과, 그지? 음악과 같은 예술에 대한 선천성과 이런 학문에 대한 선천성의 차이들,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어떤 걸 뒷받침해 주는지 써줘야지. 아니요? 그런 다음에 2번 문제에 가서 이 표를 보니까 연령에 따라 발전하잖아. 그지? 그러면 선천성은 다 끝내고, 그지?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똑같이 했는데, 그지? 이거는 뭐라고? 연습량만 나타난 것 뿐이지. 이 사람이, 그러면 수상과 전문가는, 거의 비슷한 영역이. 그러니까, 만 시간 이상 갔을 때 일반인이 전문가로 부르고, 교사도 전문가의 일종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맞아? 응? 그런데 취미로 한 사람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지? 일반인과, 보통 사람과, 취미로 한 사람과, 취미로 항상 연습하는 사람과, 전문가 집단은 차이가 날 수 있을 테고, 특별한 전문가는 이만큼의, 그지, 일정 시간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후천적인 노력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여기서, 모차르트가 후천적인 노력을 안 했냐? 헌어인의 운이 후천적인 노력을 안 했냐? 뉴턴이 노력을 안 했냐? 아니라는 거지. 노력을 다 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노력을 했을 때 이 노력과 이 노력의 차이, 장르가 조금씩 다르잖아. 얘는 음악이고, 얘는 줄타기고, 얘는 학문이고, 그 다른 학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얘는 예술적 성취라고 딱 꼭 집어 얘기했으니까, 다른 학문에 비해서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선천성이 강하게 좌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똑같은 선천성을 타고났다고 치더라도 교사도 선천성이 있을 거 아니야. 음악교사 전문가도 수상한 사람도, 그지? 그 차이, 뭐 수상이 만약에 예술의 핵심이라고, 뭐 수상을 하는 거를 더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가정한다면, 그지? 그 노력을 최소한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수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상하지 않는 거는, 그치? 선천적인 그 요인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력은 계속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지만 이거는 안 되잖아, 선천적인 것은. 그치? 그러니까 일찍 재능을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왜? 만 시간을 채우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어떤 예술은 빠르게 꽃피우는 게 있잖아. 시간이 지난다고 되지 않는 거, 육체를 사용하는 거, 기술을 써야 되는 피아노 같은 것도 연주하려면. 아니야?
뭐 그런 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총 정리하면 첫 번째 뭐가 안 됐다고? 흐름을 안 만든 거라고. 흐름을 안 만들어준 이유는 뭐라고? 문제 분석이 덜 된 거라고. 뭐 지문 분석보다 문제 분석을 더 많이 해야 돼. 문제 구조가 답안의 구조니까. 그지? 요약은 다 했으니까 이 요약한 것을 이 문제 분석에 따라서 이 요약한 내용들을 어떻게 흐름으로 정리할까를 두고 그런 다음에 두 갈씩 문장을 쭈루루룩 만들고 어때? 여기다 필요한 단어들을 대립도도로 필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정반으로 만들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게 쭉 연결된 게 주제나 흐름이 딱 돼야 이제 글쓰기 시작하는 거잖아. 아? 그런데 이 마지막 결론, 그래서 결론까지 다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쓰지를 못해. 이 정도로 요약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서는. 왜? 문제 구조에 딱 맞게 흐름을 딱 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쓰면서 또 파고들고 쓰면서 또 파고들고 또 뭐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써줘야 붙거든. 이 플러스 알파들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있는 글자만 정리해갖고 평이하게 쓸 가능성이 크잖아. 됐어요?